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손용관입니다. 금일은 법에나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법에나고요. 선명한 색의 앙증맞은 꽃과 보송한 작은 잎을 가진 꿀풀목 마편촉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200종 이상으로 아주 다양하고요. 꽃차례에서 얼망졸망하게 개화되는 꽃을 좋아하신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식물이고요. 개화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보통은 5월에서 한 10월가량까지 가능한 초번에 단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년생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상 광선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과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법에나의 빛입니다. 빛의 요구량이 많은 법에나는 풀썬 구간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직상 광선의 양이 6시간 이상 지나가는 곳에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빛이 많을수록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한 직사 광선을 확보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흙 마름이 빨리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개화가 줄어들며 줄기가 가늘어지고 잎이 웃자란다면 빛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열대, 아열대, 아메리카 등지가 되듯이 온난함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생육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5도 구간에서 안정적 성장을 보실 수 있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품종에 따라서 한 10도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정도에 파종을 쉽게 하셔가지고 번식을 통해서 많은 개체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나의 물주기입니다. 가뭄에 잘 견디는 편의 식물인 법에나지만 성장기에 수분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빛이 많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수분 요구량이 많아지고 흙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시고 물주기를 해 주시고요. 온도가 낮은 겨울 구간에는 조금 더 말려서 물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화분에 흙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봄가을에는 그렇게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2분의 1 정도 마르는 것을 확인하시고 물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마르는 것을 나무 젓가락이나 도구, 손 등으로 확인을 해서 물주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실내에서는 빛과 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축축한 토양을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환기가 부족한 경우에 병충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잎으로 알아보는 법에나의 상태입니다. 개화된 꽃이 쉽게 떨어지거나 줄어들며 잎의 간격이 엉성하고 줄기가 길게 성장하는 경우 빛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밝은 직사 광선이 6시간 이상 지나가는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줄기 아랫부분이 검게 변하며 물러지거나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과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겉흙을 잘 말려서 관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이 마르며 타들어 가듯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물 부족입니다. 저면 관수를 통해서 충분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흙의 상태를 체크해서 물주기 리듬을 잘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에는 빛 부족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잎의 컨디션이 떨어지며 응애나 깍지벌레 등이 보인다면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를 이용해서 식물에 있는 곰팡이와 응애, 깍지벌레 등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충분한 빛과 환기로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개화가 끝난 꽃과 시든 가지들은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수용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번식은 파종과 삽목으로 가능하고요. 과정에서 씨앗이 없다면 삽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식물을 10에서 15cm 정도 잘라주시고요.
잘린 삽수를 배수성이 뛰어난 깨끗한 젖은 흙에다가 꽂아서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발근을 유도해 주시고요. 식물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화시킨 후에 발근이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면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준비물 체크하겠습니다. 화분과 거름망, 막대기와 전지가위, 흙과 깨끗한 삽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면의 사이즈에 맞춰서 거름망을 깔아주시고 흙의 요실을 막고 배수층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바닥면에 굵은 돌을 한번 깔아주십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후에 흙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채워주시고요. 물주기를 하게 되면 흙이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배수성이 잘 일어나는지 물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올림한 삽수를 젖은 흙에다가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져주시고, 건강한 삽수를 물 올림을 해주셔가지고, 삽목을 해주시면 발근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디가 꺾이지 않도록 이 마디와 절단면에 발근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장세포를 이용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목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고 원하시는 수형에 맞춰가지고 삽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디와 함께 삽목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마디를 살리셔서 절단면과 마디를 함께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대기로 마디와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셔가지고 삽목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시 성장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보배나처럼 왕성한 개화를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배나 키우기, 번식시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